자유한국당 강교안 당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걱정들이 참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따르고 지키는 정치, 그것이 헌정의 틀이라고 한다면 헌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회와 야당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끝없는 독주가 정치를 독점했습니다.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헌정의 선배님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치가 국민들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부터 신발끈을 고쳐매고 심기 일전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 통행을 막아내고 헌정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헌정의 위기, 정치의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더 큰 짐을 부담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나라와 국민을 우선해서 의기 투합하신 헌정의 원로 소민인들께서 기남북과 또 해안으로 우리 정치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